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참사의 발생 원인, 그 경과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미로와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미로와 수습의 진정한 의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행안위원들께서 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록 녹취록 제공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 직후에 현장에 갔었을 때 용산소방소장이 한 얘기가 지금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예년에는 군중관리, 혼잡관리를 위한 경비계획이 있었다. 작년에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군중관리 통제를 위한 실제 집행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도 없었고 혼잡관리도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회의에 참석하고 작년에도 근무했던 소방서장의 현장 말씀이니 다 사실에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 명백한데 왜 현장에 혼잡관리를 위한 교통통제경찰이 전혀 없었을까? 작년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왜 경비계획이 없어졌을까?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 의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왜 교통통제나 질서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압사의 위험이 있다는 직접적 발언들이 있어서 112 신고가 폭주를 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그 순간에는 정부가 없었던 것입니까? 경찰이 없었던 겁니까? 위기 관리는 사라졌던 것입니까?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옵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고 그 주인들이 고통 겪고 사망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지요. 대리인들이 주인의 일을 대신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리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북한의 미사일 포격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 이런 대규모 도발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가히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이런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대강 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 그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